3번. 두 번째 배낭은 어땠어요? 자, 두 번째 배낭은 아까 커요, 작아요? 가요. 커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튼튼해요, 약해요? 네, 튼튼해요. 튼튼해요. 방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수가 안 돼요. 망수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크고 가볍지만, 아이고, 가볍지만, 아까 문제 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튼튼하지만 방수가 안 돼요. 하지만 가격은 어때요? 프라이스. 싸요. 얼마였어요? 얼마? 얼마? 6만 원이었죠. 6만 원. 6만. 하지만 6만 원 이라서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요. 아까 10만 원이라서 너무 비싸요. 됐죠? 그다음 4번. 지훈 씨가 왜 배낭을 사지 않았어요? First, 첫 번째 배낭은 뭐 왜? 두 번째 배낭은 왜? 왜안 샀어요? 첫 번째 배낭 지훈 씨가 좋아해요. 그런데 왜안 샀어요? 너무 비싸요. 그렇지. 첫 번째 배낭은 다 좋은데 너무 비싸요. 두 번째 배낭은 왜안 샀어요? 방수 안 돼요. 그렇지. 두 번째는 방수, 워터프루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 첫 번째 배낭은,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마음에 들다. 뭐예요? What is meaning? Like예요. Like. 마음에 들다 is like. 마음에 안 들다 하면 don't like. 첫 번째 배낭은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스페이스. 두 번째 배낭은 내 남은 방수가 가격은 마음에 들었지만 방수가 안 돼서 안 돼요. 싫었어요. Here's is like, Don't like, hate. don't like. 싫었어요. Don't like. 첫 번째 배낭은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낭은 가격은 마음에 들었지만 방수가 안 돼서 싫었어요. 그다음에 5번. 지훈 씨가 그 가게에서 배낭을 사고 싶지 않았어요. He doesn't want to buy back.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 뭐라고 했어요?이제 other around, 그렇지, go 그렇지. around 맞아요. another show. 그럼 뭐라고 한국말로? 좀더좀더 보고 보고 올게요. 볼게요. 그래서 지훈 씨가 좀더 보고 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어요는 direct quotation. When we describe direct quotation at that time 라고 말했어요. o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여러분이 지훈 씨라면 어떤 배낭을 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야기해 볼게요. If 람나 씨, you are 지훈 씨. 그러면 first or second? Which 배낭 do you buy? First, 첫 저번 번째 테 배낭.
왜요? 네. 왜 첫 번째 배낭을 사요? 그녀 그녀 아 디자인 많이 써요. 방수가 돼요. 방수가 집이 많이 들어요. 들어가요. 근데 조금 비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Yeah, can use long time. 아, 맞아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다음 질치는. 질치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거? 두 번째. 두 번째 가방? 두 번째. 왜두 번째 가방을 사요? 너무 싸요. 아, 첫 번째 가방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람나 씨는 저는 첫 번째 배낭을 살 거예요. 조금 비싸지만 오래 쓸 수 있어서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비싸지만 a little expensive. 오래 is long time. 쓸 수 있을 거예요. I can use long time. 이거 람나 씨. 다음 질치는 저는 두 번째 가방을 배낭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배낭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쓰면 돼요. 첫 번째 배낭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질치는 두 번째 배낭을 사고 람나 씨는 첫 번째 배낭을 사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다 한번 볼게요. 책으로 가서 다 빈칸을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잘 듣고 means listen carefully. 빈칸 is blank. 채우십시오 is fill in the blank. Fill in.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들리죠? 네. 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큰 배낭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1번 뭐예요? 큰 배낭. 그렇지. 큰 배낭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이거 어떠세요? 크고 가벼워요. 크고 and then 가벼워요. 크고 가벼워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어서 편리해요. 주머니가 있어서 편리해요. 이거 튼튼해요? 물론이지요. 또 방수가 돼서 비가 올 때에도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세 번째, 3번은 뭐였어요? 예, 튼튼해요. 그렇지, 튼튼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큰 배낭, 2번은 크고 가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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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튼튼해요. 보이죠? 큰 배낭, 가벼워요, 튼튼해요.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다는 repeat. Yeah, repeat. 한번. 잘 듣고 listen carefully and repeat. 봅시다. 어이구.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값이 싸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요. 자, 값이 싸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요. 많이 emphasizing 하죠. 자, repeat. 값이 싸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요. 시작. 시사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요. 그러니까 그 sentence에서 which part is important? You have to emphasize. 지금 you are owner. You have to sell this 가방. 그럼 which part is important? 값이 싸서. 값이 싸서.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값이 싸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요.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돼. 그냥 값이 싸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요 하면 emphasizing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다시 next sentence는 more focus on the intonation. 값은 괜찮지만 방수가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이 사람은 값은 괜찮지만 price is good and then a little stop이에요. 값은 괜찮지만 방수가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because it's not waterproof, I don't like. 다시 값은 괜찮지만 방수가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작. 괜찮지만 방수가 안 돼서 마음에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는 안 좋아. Don't like. Don't like. 그 다음에 마예요.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Fill in the blank예요. Make a summary. 아까 우리 listening 다 했으니까 please fill in the blank. 지금 하세요. 다 했어요? Finish? 질치 finish? 아직? 오케이 오케이. 만 뭐. 네네. 기다릴게요.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나는 number two. 몰라요? Yeah. 오케이. 그러면 람나 씨 먼저 읽으세요. Reading. 지훈 씨는 배낭은 사로 가방 가게 갔습니다. 네. 가게 주인이 큰 거 가볍 배낭은 두 개 보여 주었습니다. 자, 크고 next. 가볍다 is correct. 근데 가볍다 modify next 배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modify? 가벼운. 가게 주인이 크고 가벼운 배낭을 두 개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다는 show예요. show 지훈 씨. 그다음 칠치 읽으세요. 첫 번째 배낭은 가벼운 네, 비싸지만 두 번째 배낭은 값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compare예요. 계속 first 배낭 비쌌지만 두 번째 배낭은 비싸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값 is price예요. price. 그래서 첫 번째 배낭은 값이 비쌌지만 두 번째 배낭은 값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값 해야 돼요. 그 다음에 next 람나 씨. 그리고 첫 번째 배낭은 주머니가 있음지만 두 번째 배낭은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주머니, 포켓이죠. 첫 번째 배낭은 주머니가 있었지만 두 번째 배낭은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질치 하세요. 또 첫 번째 배낭은 방수가 되었지만 두 번째 배낭은 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배낭 waterproof 방수. 근데 두 번째 배낭은 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람나 씨. 지훈 씨는 첫 번째 배낭기 마음에 들지만. 그렇지. 들었지만. 마음에 들었지만. 값이 비싸서 사지 않았습니다. 안았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like예요. 그래서 past tense로 마음에 들었지만 값이 비싸서 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는 밑에 거는 패스하고 워크북 가볼게요. 워크북 페이지 107페이지 가보세요. 워크북 107 워크북 107페이지 거기 지금 1번 뭐 줄을 그으십시오 하는 거는 vocabulary problem. 뭐 과일, 야채, 생선, 알고 오징어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이 서똥. 서똥 맞아요. 서똥. 스퀴드. 서똥이고 그러면 밑에 읽고 말하기 파트 오른쪽 그 박스 안에 vocabulary 설명할게요. 자, 버리다. What is meaning 버리다? Draw. Draw 맞아요. Draw. 그다음 고르다 뭐예요? 고르다. Choose. Choose예요. 가방을 고르다. Choice. Choose.
어울리다, 어울리다는 match. 지훈 씨한테 어울려요. 수잔 씨한테 잘 어울렸어요. 이거고 단추 뭐였죠? 단추 버튼. 버튼 맞아요. 버튼. 영수증 receipt. 영수증 receipt 맞아요. receipt. 그다음에 next 주머니 뭐였죠? 주머니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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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다. convenient. 그렇죠. convenient. convenient. 값. 아, price. 그렇지. price. 남나 씨 잘해요. 그다음, 튼튼하다. 아, strong, strong. 그럼 요 남나 씨. 방수가 되다. 아, waterproof. waterproof. 크기. Yeah. 크기. Size. size. Yeah. 오케이. 그러면 지금 107페이지 한번 해 보세요. Fill in the blank. 어디서 나오는 알파리 때문에 정말 옛날에 과학자들은 위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나온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기는 것 같다고 알파리는. 어디서? 샤나. 정말 유기적인 공간에 누가 나오는데?
람나 씨 finish? 응. 어, 칠치 finish? 난 예. 어, 오케이. But not sure the answer. 조금 더 보세요. 출치 finish? Yes. 오케이. 같이 봅시다. 그러면 뭐 1번은 쉬워요. 자, first. 이거 cucumber, carrot 뭐예요? 야채. 야채지, 야채. 그다음에 이거 fish는? 생선. 생선. squid. 오징어. 오징어. 그다음 아까 뭐 있었죠? 어 grapefruit and what something 다 뭐예요? 과일. 과일이에요. 오케이. Next 넘어갈게요. 먼저 1번 람나 씨 해보세요. 과실은 깨끗하게 사용해야 해요. 과실의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지. 교실에 휴지를 잘했어요. 교실에 휴지. 휴지는 뭐예요? 휴지. 아, 휴지 티슈. 어, 원래 휴지는 티슈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쓰레기, rubbish. sometimes 휴지 is tissue. Here, do not throw the rubbish. 할 때는 휴지 is sometimes rubbish. 아. 버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질치 2번 하세요. 모자도 개가 둘다 마음에 들었지만 까만색 모자를 여우려요. 여기서는 보세요. 모자 두 개가 two 모자 둘 다 both all 마음에 들었지만 I like but I choose only one 까만색 모자를 chose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르다 이거 past tense로 해야 돼. 고르다. I choose only black hat. 그래서 골랐어요가 돼요. 골랐어요. 고르다는 르 일레귤러예요. 르 일레귤러. 그래서 골랐어요. 그 다음 3번 남나씨 하세요. 무거는 싼데 영수증은 꽃 받으세요. 나중에 밥을 받으려면 영수증이 여기 same vocabulary예요. 영수증이 필요. 영수가 필요해요. 영수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or 가 뜻이에요. 이 or 가. 그러면 영수증 have 받침이니까 영수증이 필요해요. 아까 나중에 환불 받으려면 했는데 what is 환불? 환불 what is meaning 환불? Refund잖아. Refund. Sorry, 선생님. Forgot. Refund. 예, 환불 받다는 get refund 예요.
그 다음에 질치 4번 하세요. 이 옷에 단주가 많아서 입을 때 불편해요. 그렇지. 단추가 많아서 입을 때 불편해요. 잘했어요. 단추 뭐예요? 단추. 단추 is button. 버튼이었죠. 오케이. 넥스트 합시다. 남나씨 1번.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교동이 편리해요. 그렇지. 편리해요. Correct. 잘했어요. 다음 질치 2번. 이 가방은 주머니가 많아서 편리해요. 오, 잘했어요. 주머니가 많아서 편리해요. 거기 다른 vocabulary는 cannot matching with this sentence. 그래서 in the box, 주머니 is most reasonable sentence. 그 다음에 람나씨 3번. 가방이 거기서 짐을 많이 넣어도 넣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크기 하면 크기. 크기는 noun이에요. noun. 그래서 아서, 어서, 프런트에는 adjective or verb. 그러면 adjective나 verb 뭐 있어요? 편리하다, 튼튼하다, 방수가 되다. only tree예요. 크기는 noun이야. noun은 cannot. 뭐 크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This bag is blah blah. So 짐을 많이 넣어도 you put many luggage. 괜찮아요. 편리하다, 튼튼하다, 방수가 되다. Which one? 튼튼하다. 튼튼하다. 튼튼. 튼튼해서 짐을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4번 질치. 이 시계는 방수가 돼서 비가 올 때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워터프루프죠. 비가 올 때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돼 스펠링이 방수가 돼 할 때는 이 돼예요. 더블. 아이고. 볼 수 있어요? 방수가 돼. 아이고, 왜 안 되냐. 잠깐만요. 방수가 돼서. 아까 베이스 폼은 방수가 돼 할 때 돼다죠, 돼다. 원래는 돼다 플러스 아서 어서. 아서 어서 하니까 이게 방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 Here? This part? 네. 방수가 돼서 방수가 돼서 튼튼해서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남나씨 난데문 시장은 물건 값이 싸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지. 물건 값이 싸서 price is cheap. 사람들이 많이 가요. 잘했어요. 질문 있어요? Any question here? 없어요? 그러면 우리
Unit 7 finish. 다 끝났어요. 어, Unit 7 finish. 다음 시간에 next class Unit 7 vocab test 할게요. 오케이. Unit 7 vocab. 네. 단추, 영수증, already know many vocabulary. 그래서 페이지 133페이지예요. 133 페이지 vocabulary test next class. 오늘은 unit 8 할게요. Unit A. 근데 vocab explain, vocabulary 먼저 볼게요. 페이지 147페이지. 147페이지. 어, Unit 8 vocabulary. Student book 147. 찾았어요? 네, 네, 선생님. 어, 147페이지. 자, 첫 번째 vocabulary. 싱겁다. 싱겁다. What is meaning? Do you know? 싱겁다는 opposite meaning of salty. Salty는 too much salt예요. 싱겁다는 not enough. Salt not enough. Understand? Sometimes this is very bland. Less salty. Not enough salt. 그거 means 싱겁다. 싱겁다도 부 irregular form이에요. 부 irregular. 그래서 speaking form은 싱거워요. 이렇게 돼요. 싱거워요. 싱거워요. Speaking form은 싱거워요. 싱거워요. 간장 주세요. Please give me soy sauce or give me salt. 소금을 주세요. 그 다음 next. 이거는 받침이 to 받침이에요. real, n, m. real, mean, to 받침. 그런데 pronunciation은 젊다. 이렇게 돼요. 젊다. pronunciation, 젊다. 젊다 means young. 젊다 is young. 다음 next 갈비찜. 갈비찜 알아요? Do you know what is 갈비찜? 갈비찜 음식이에요. Food name 보여줄게요. 오 갈비. 아 알아요? Can you see this one? 예. 여기 고기. Sometimes beef. Sometimes pork. 그 다음에 이거 carrot and potato, soy sauce and sugar 해서. 갈비찜 하면 이 고기하고 베지터블, 숲 같이 밥하고 같이 먹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뭐 파티하고 할 때 갈비찜 많이 먹어요. 갈비 in stew, 선생님, stew. 갈비 is rib이에요, rib. 갈비 is rib. 찜 is steam, steam. 아. Actually, this is not really steam. It's boil with water, sauce, and the beef boil long time. So the meat is very soft. I think this is very similar with rendang, Malaysia food. Malaysia도 그 고기 and vegetable boil long time. Long time. Long time. 그다음 다시. 그 다음에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 do you know? 네네네. how about 질치? Very delicious. 맛있어요. 질치는 몰라요. 질치 don't know what is 삼계탕. 이거 아까 갈비찜은 소고기, beef or 돼지고기, pork. 근데 아까 삼계탕은 닭고기예요. 치킨. 치킨. But very expensive, 선생님. 말레이시아 익스펜시브. 이거 very expensive. 질치 알아요? 네, 알아요. 이거 삼계탕이에요. 치킨. Sometimes 여기 이거 봐요. 옥토퍼스.
small octopus put together. 아, 이것도 boil long time so the chicken very soft and very good for healthy. 그다음 next. Next는 아, 잡채도 있네. 음식 이름 먼저 알려 줄게요. 잡채 알아요? 네. 잡채? 잡채. 네, yeah, very nice. 어. 들치 yeah. 잡채 알아요? This is 잡채. 네. 어. Glass noodle and vegetable, 고기 mix and soy sauce, sesame oil together. 잡채. 그다음에 파전. 파전. 파 is spring onion. 전 is pancake. 이거. that is 파전. 들치 알아요? Have you ever eat before? 네. 이거는 이제 스프링 어니언 있고 뭐 스퀴드, sometimes shrimp, sometimes oyster. 그 여러 가지 several kinds 있어요. 좋아해요? 파전 좋아해요? 맘나 씨? 좋아해요. 질치 파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파전 진짜 맛있어요. 파전 맛있어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래서 갈비찜, 삼계탕, 넥스트 일식 있어요. 일식. What is 일식? Japanese food. 그렇지. Japanese food. 일식은 Japanese food예요. Japan food. 그 다음 아까 잡채, 파전 다 우리 봤고 파전 만드는 법. This pop is way. Way. How to make 파전. How to make 파전 is 파전 만드는 법. 그러면 way to make 잡채 하면 어떻게 말해요? How to say? 파전. 파전. 잡채. 잡채 만드는 법. 법. 그렇지. 잡채 만드는 법. 하면 how to make way to make 잡채. 오케이. 그다음 한식은 뭐예요? 한식? Korean food. Korean food. 한국 음식. 그다음 기름기가 많다. 기름 is oil이에요. Oil. 그래서 많다 하면 too much oil. Oil. Oily예요. Oily. Too much oil. 그 다음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는 atmosphere. 그 어떤 레스토랑 식당에 갔어요. 근데 뭐 interior or mood is good 하면 분위기가 좋다. 그 다음 서비스. 선생님. 선생님. 네. 네네. At Korea. Restaurant at Korea. Many restaurant got nore Korean nore K-pop. 아 맞아요. 한국 음악 계속 들을 수 있어요. You can hear, listen. 맞아요. because nowadays many people like Korean nore K-pop, so they broadcast in the restaurant. 자 그다음. 서비스가 좋다 하면은 good service. Good service. 뭐 드시겠어요? 드시다가 뭐예요? 드시다. Eat. Eat polite form이죠. So what do you want to eat? Yeah,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드시겠어요? 한번 가 볼게요. 이거는 okay, I will visit one time. 한번 one time 가 visit go 볼게요. I try to go there. Okay. 그 다음에 읽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는 here, recipe 배울 거예요. We learn recipe. How to make the some food. 그래서 vocabulary가 related with cooking way. Cooking way. So 꺼내다. 꺼내다는 from the inside, you take out. 냉장고,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 하면 you pick milk in the refrigerator and take out. 오케이? 그다음 넣다. 넣다는 put in or add. 그다음 볶다. 볶다는 fry예요. fry. 근데 한국에는 fry two kinds가 있어요. fry two kinds. One is 볶다. The other one is 튀기다. 볶다는 oil, just a little oil in the fan. Pan에다가 a little oil and just mix fry. 튀기다는 deep fry예요. Deep fry. Much oil in the water fry. 그래서 튀기다 하고 볶다 하고 different. 튀기다가 deep fry예요. 볶다는 like Chinese food, just a little oil and then add the ingredient and mix. Yeah, in the pan, on the pan. 그 다음에 섞다. 섞다가 mix예요, mix. 섞다는 mix. 썰다. 그 다음에 썰다는 cut or slice. Cut, slice. 썰다. 그 다음 양념하다. 양념하다는 seasoning. Seasoning, 뭐 soy sauce or some sauce with ingredient together. 양념하다, seasoning. 그 다음, 익다. 익다는 be cooking well. 자, 먼저 when we cook potato, 보세요, potato. At the first, in the water, the potato is very strong. They boil long time, and then potato change it to very soft, right? No. This one, potato, 익다. 익다. Oh, 익다. Oh, well done. While cooking, well done. 뭐 고기, meat. 그 그릴 할 때 at the first 고기 is rare 안 익었어요 didn't 익다 근데 그릴 and then long a few times later this is good for it at that time we say 고기가 익다 익다 understand what they mean what is mean okay 그다음에 자르다, 자르다 also cut. 썰다, 자르다 almost the same meaning. Cut, cut. What different? Different. 자르다 and 썰다 자르다. Almost the same. Almost the same. Same. 그냥 cut이에요, cut. 그다음 당면, 당면은 glass noodle이에요, glass noodle. 당면 is glass noodle. Glass noodle. Ingredient for 잡채. When we cook 잡채, you need 당면. Boiled water have to put in the boiled water. 그다음 방법. 방법 is way method. Method. M-E-T-H-O-D method. 그다음 버섯. 버섯 is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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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is fire. Fire. 다음 식용유. 식용유는 cooking oil. Cooking oil.
양파 뭐예요? 양파. onion. 그렇지, onion. 야, onion. potato 뭐예요? potato. 몰라요? 몰라요. potato는 감자. 아, potato 감자. carrot 뭐예요? carrot. 캐럿, 캐럿,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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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당근, 그다음 sweet potato, sweet potato, 고구마, sweet potato, 고구마. 네, garlic. 갈릭, 마늘. 갈릭, 마늘. 갈릭, 마늘. 그 다음, spring onion 있죠? spring onion, leaf. spring onion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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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gg. egg 뭐예요? What is egg? 계란, 월, 달걀. Both are same meaning. 계란, 달걀. Both are egg. egg. 그 다음에 그 칠리 페이스트. 칠리 페이스트 한국 뭐 있어요? 칠리 페이스트. 고추장. 그렇지.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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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 요리. 한국 요리에서 most popular vegetable은 양파 and 마늘. 아까 양파 onion. 그다음 마늘, garlic. 그다음 파. spring onion. 그다음 감자, 당근, 이거예요. So every house normally we keep 마늘, 파, 양파, 감자, 당근. 집에 있어요. Okay. 그다음에 다시 재료 있죠. 재료. 재료는 material or ingredient. For cooking material은 ingredient. You make something material also 재료. 재료는 material or ingredient. 피망. 피망은 pepper. pepper. 그 다음, 물을. 물을 끓이다 있어요. 끓이다. 물 뭐예요? 물? water. water예요. 끓이다는 boil. boil water. boil water. 그다음 불을 끄다 있어요. 불을 끄다. 불 is fire. 끄다 is off. off the 그러니까 gas stove, gas range 거기서 when you cook, off the range 하면 불을 끄다예요. 불을 끄다. 그다음 opposite meaning turn on the gas 하면 불을 켜다. 불을 켜다 is turn on. on the gas고 불을 끄다 is off. 그 다음에 가져오다. 가져오다는 bring이에요. bring. 개업하다. 개업은 start business예요. 식당. 뭐 식당 open. 그러면 today we start business. 개업하다. 사업. business also start business 하면 개업하다.
오케이. 그다음 자르다. 아까 나왔는데 what is 자르다? cut 이었죠. 자르다 is cut. 그다음 next 이웃집. 이웃 is neighbor. 집 is house. Neighbor's house. Neighborhood. 자리. 자리는 seat예요. Seat. Seat. 그다음 화분 했는데 화분은 화 is flower예요. 꽃. 분 is pot. Flower pot. Flower pot. What different? 꽃, 꽃, 꽃. 꽃 is also flower. 화 is Chinese vocabulary. 꽃 is original Korean vocabulary. Can 꽃 본, 꽃 본. Can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화분, only 화분. 화분. 그다음. 냉면이 시원하다 했는데 냉면, do you know 냉면? 냉면이 냉면은 cold noodle이죠. cold noodle. 시원하다 냉면. is cool, very cool. cold예요. 냉면, 질치 냉면 알아요? 질치 do you know 냉면? 네, 알아요. 냉면은 네. 그 보면은 왜 얼음도 있어요. 안에 얼음, 아이스, 아이스 큐빅. 여기 보면 지금 all ice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summer season. 이거는 물냉면. 이거 물냉면이고 다른 스타일은 이런 거. 워터 없고 매운 소스하고 먹는 거. 이거는 비빔냉면. Two kinds 있어, two kinds. 물냉면은 with soup. 비빔냉면은 no soup, just spicy sauce mixed together. 냉면. 그 다음 다시 책으로. 오, 오늘 푸드 네임 너무 많이 나와요. Too many food. 점심 먹었어요, 남나 씨? 아직.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아이고. We go to Korea winter season, no. 아. 아니 점심 런치 먹었어요? 없어요. 질치 점심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넥스트. 떡을 돌리다 했는데 떡은 뭐예요? 떡? 떡 is rice cake. Rice cake. 떡볶이. 떡볶이 material, ingredient, also 떡. 근데 자, 떡 한번 보여줄게요. 한국, Korean 떡. So many. 이거 다 떡이에요, 떡. Do you know? 네, 예. 이거 many several kinds 떡 있어요. 그 떡볶이 떡은 that is just one kind of 떡, rice cake. We have so many kinds of duck, different. 나은 씨, give me one duck. 아, 진짜요? 나은 씨, yeah. 나은 씨 very 줬어요? Very chill, very chill. 네. Drink, delicious? 맛있어요? 네, delicious. 맛있어요? 네. 그래서 떡을 지금 한국에서 아까 vocabulary 보세요. Vocabulary는 어디 갔지? 떡을 돌리다예요. Actually 돌리다는 이렇게 make a circle means exact meaning 돌리다. 근데 here 떡을 돌리다는 떡을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what is meaning? If we move house, new house, or open on business or shop, at that time we prepare many dog, and then give to neighborhood or customer, customer, and then we share, give the dog. It means 떡을 돌리다예요. prepare 떡 and then give a customer or neighborhood. 그거 떡을 돌리다. 그 다음
고마워요 is thank you. 그 다음 그걸로 주세요. Give me that one. Give me that one. 그 다음 맛있게 드세요. 이건 뭐예요? 와, 맛있게 드세요. Eat well. Please eat well. Please eat. Yummy. 우리가 prepare 음식 준비했어요. And then customer eat. At that time, you say,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서 와요. 어서 와요. Welcome, welcome. 맞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Is welcome. 그 다음, 여기 물냉면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 냉면, two kinds, 물냉면 or 비빔냉면. So, this 물냉면 is with soup. So, 그, 레스토랑 식당에서 when they ready, prepare, 그 다음 serving, 여기 here it is 할 때 여기 나왔어요. Yeah. Here it is, 물냉면 나왔어요. 그 다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Say yeah, me. I know. 왜요? Congratulations! 맞아요. Congratulations이에요. 네. 자, 그러면 I explain all vocabulary. Listen and repeat the vocabulary. 먼저 싱겁다. 싱겁다. Repeat 싱겁다. 싱겁다. 그다음 젊다. 젊다.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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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 삼계탕. 일식. 일식.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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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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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전 만드는 법. 파전 만드는 법. 파전 만드는 법. 한식. 한식. 기름기가 많다. 기름기가 많다.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 뭐 드시겠어요? 뭐 드리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꺼내다. 꺼내다. 넣다. 넣다. 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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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deep fry, 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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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섞다. 섞다. 썰다. 썰다. 양념하다. 양념하다. 익다. 익다. 자르다. 자르다. 당면. 당면. 방법. 방법. 버섯. 버섯. 불. 불. 식용유. 식용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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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재료. 희망. 희망. 물을 끓이다. 물을 끓이다. 불을 끄다. 물을 끄다. 불을 켜다. 물을 끄다. 켜다는 turn on, 끄다 is off예요. Next, 가져오다. 가져오다. 개업하다. 개업하다. 자르다. 자르다. 이웃집. 이웃집. 자리. 자리. 화분. 화분. 냉면이 시원하다. 냉면이 시원하다. 떡을 돌리다. 떡을 돌리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걸로 주세요. 그걸로 주세요. 아, 다시. 그걸로 주세요. 그걸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여기 물냉면 나왔어요. 여기 물냉면 나왔어요. 여기 물냉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can again 축하해요. Can 선생님 네. 축하해요. Can? 네네 괜찮아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All okay. 오케이. 자 그러면 Unit 8 오늘 8과 문법 First 문법 그래머 페이지 136. 네, time 시간이 almost finish. 그래서 선생님 그냥 quickly explain about the meaning of this grammar. Okay? 페이지 136이에요. 136. 그래서 주시겠어요? This grammar는 very similar. 주세요. Do you know, remember, 주세요? 네. 해 주세요. Politely ask something. When we ask something,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주시겠어요? Almost the same, but ending이 주시겠어요? This one은 even though ask, but ending question form. 해 주세요는 polite instructor, instruct. 자, please give me 주세요. 그 다음에 please come 하면 해 주세요는 오다 combine 해 주세요니까 와 주세요. Understand? 응. 네. 근데 주시겠어요는 how to combine? 와 주시겠어요? 맞아. 주세요. 주시겠어요? Is meaning is same. But polite level is different. Which one is more polite? 주시겠어요. 그렇지. 주시겠어요 is more polite. Yeah. More polite. Even though I request, ask, but didn't just instruct 아니고 using question form. Can you? 에요. Can you? Can you do like that? 해 주시겠어요? This is more polite. 그래서 this grammar only for verb예요. 동사, verb, combine, 해 주시겠어요? form이고 This is more polite than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주시겠어요. Compare. 해 주시겠어요. is more polite.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today we study until here. Next class 선생님 keep explain about 주시겠어요 할 거예요. 숙제는 없어요. No homework.
Justin, studying vocabulary. 네. Unit 7 vocabulary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